노 코카콜라. 왜? 이거 저희 스폰서는 아니고. 스폰서야? 아 물론 저희가 스폰을 받았다는 건 아니고 요즘 이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한번 세워봤습니다. 네. 아 그렇죠. 에이 네. 치우면 안 되죠. 네 이거 치우면 안 되죠 저희는. 네. 치우면 혼납니다 그냥. 네. 아, 징계받아요. 네. 요즘에 근데 유로 2020에서 이런 좀 스폰서 음료들에 대한 뭔가 네. 선수들의 그런 호날두로부터 시작한 글쎄 좀 도대체 이게 뭐 유행이야 지금? 네 그러니까 뭐가 좀 번져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네, 네. 근데 호날두 선수가 참 좀 재밌는 게 이제 예전에 코카콜라 모델을 한번 했었어요. 역시 이게 약간 자본주의의 그런 그치,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? 네,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아 잘려갖고 이제 아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약간 그 사건이 있고 그 코카콜라 주가가 잠깐 떨어졌거든요. 휘청었어요 한번. 당연히 이제 그건 휘청일만 한 악재인데 그 코카콜라 이제 홍보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아 우리가 콜라 두 개랑 그러니까 콜라 하나, 제로 콜라 하나 그리고 물 한 병 이게 세 개를 갖다 놓는데요. 그래서 먹고 싶은 거 고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. 치우지 말고. 그러니까 치우지 말고. 그러니까 예 네,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호날두 선수를 시작으로 뭐 루카쿠 선수라던가 그 옆에 있는 얘도 지금 좀 약간 불똥을 맞았어요 보니까는 포그바한테 네 포그바랑 이제 루카쿠한테 좀 한 대씩 맞았죠 지금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유로 2020에서 나오는 이 스폰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그 UEFA에서도 이제 발표를 한 게 스폰서의 그 스폰서 수익 네. UEFA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어마어마하고 네. 그걸 통해서 이 대회가 운영되고 있다. 그쵸, 네. 굉장히 중요한 네. 수익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이제 그만해달라. 네, 네. 이런 지금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뭐 당연한 건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UEFA가 수익이 유로 대회를 위해서 사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유소년 축구, 뭐 여성 여자 축구 이제 상대적으로 스폰을 못 받는 그런 대회들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이게 낙수 효과인데 이제 유로 2020 같이 좀 관심을 많이 받는 대회에서 많은 돈을 받아서 좀 밑 아래다가 나눠주는 좀 그런 상황인데 정말 어쨌든은 징계까지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월드컵 때도 보면은 음료수를 세워놓습니다. 보면은 파워에이드랑 생수 한 병씩 세워놓고 그래서 이렇게 음료수를 앞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그런 식의 광고가 정말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인 방식인데 호날두 선수가 거기다가 찬물을 뿌릴 줄은 저도 몰랐어요. 사실 호날두 선수도 기자회견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닐 텐데 분명히 갑자기 왜 이번에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미칠 거다라는 거를 분명히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치우는 행동을 한 게 좀 저로서는 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좀 약간 어때 보면은 프로답지 못했던 어쨌든 돈을 받으면서 축구를 하는 프로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스폰서에 대한 예의 그런 게 이제 정말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좀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미치는 파장을 보니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이게 유행처럼 이렇게 번질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지. 네, 그냥 단순히 그냥 즉흥적으로 했던 행동이. 그러면서 그 우크라이나 야르몰렌코 선수 이러더라고요. 갔다 오면서 연락 기다립니다. 이러면서 이제 아예 그건 정말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. 우리랑 네. 똑같은 마음. 네, 그러니까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보니까 또 약간 제가 좋은 예시를 좀 몇 개만 찾아봤어요. 보니까 그 라이프치히의 나겔스만 감독이 거기는 이제 모기업의 레드불이잖아요. 그래서 항상 기자회견 때 보면 이렇게 레드불을 두 개를 갖다 놓는데 기자회견 도중에 그걸 까서 마시더라고요. 보니까는 네 그렇기도 하고 라이프치히 선수들도 항상 경기 전에 뭐 그라운드 산책할 때 항상 레드불을 손에 하나 들고 나오더라고요. 이제 한 마시면서 좀 사진을 많이 찍히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Thank you, coach. 그저 마케팅 팀의 열일이지. 네, 그렇죠. 이제 뭐 물론 거부감을 뭐 가질 수도 있겠죠. 그 대신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